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대구에서 한번 매입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당시에는 덤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덤프로 만들었고요. 제가 한 대 더 있는데 그때는 14년식에 15년 형식, 그래서 270마력. 근데 이거는 14년 형식에 14년 눈으로 260마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260마력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속대우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속대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15년 형식에 죄송합니다. 39만 킬로 사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51만 킬로의 고속대우, 일반 대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제어는 똑같아요. 4m 80, 폭 2m 30, 구티 보강되어 있고, 출간 거리는 중축이랑 동일한 4260. 그리고 상면지 상고가 1050 나옵니다. 그리고 가변 축은 한국 수리 측에서 장착했고요. 확실히 대구에서 사용했던 차라 그런지 하부 프레임 부식 없이 깨끗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확실히 대구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서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차량 총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4m 80 똑같은 건데 하나는 270마력, 하나는 260마력, 하나는 저속대우, 하나는 고속대우.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차량은 고속대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속대우 필요하신 분들은 15년식에 270마력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실 분은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인기 많은 차량은 아무래도 저속대우 덤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오자마자 영상을 찍었고요. 요거 말고 또 그냥 일반 정품 덤프, 그다음에 4m 롱덤프 단발이도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대 차량을 만들었다는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